교장 선생님, 드디어 오셨군요. 보시다시피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. 우선 책상을 구매할까요? 손가락이 위치한 버튼을 눌러 보상을 수령하세요. 좋아요. 책상과 의자가 생겼으니 다음 단계는 신입생을 뽑는 것입니다. 학교 밖을 방문해보면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만날지도 모릅니다. 앞머리 내렸어? 잘 어울린다. 좋은 하루! 새로운 학생이 입학하였습니다. 가이드를 따라 해당 학생을 자리에 앉혀볼까요? 교장 선생님,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수업 종을 눌러보세요. 굿모닝! 저녁! 그럼 수업 시작할까? 네, 안녕하세요. 손가락을 따라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학생을 클릭해주세요. 분필을 꾹 누르고 있으면 학생의 문제풀이가 빨라집니다. 학생이 문제풀이를 하면 학비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학교를 경영하고 학생을 육성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입니다. 책상과 의자는 학비 산출량을 증가시키고 장식은 깨달음 산출량을 증가시킵니다. 이 옷이 어때서? 애니 주인공이랑 똑같잖아. 교장 선생님, 교실에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. 다시 방문하러 가볼까요? 교장 선생님, 자리가 부족해 보입니다. 책상과 의자를 좀 더 구매할까요? 안녕하세요. 새로 전학 온 시험을 통해 더 많은 선생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. 한번 가볼까요? 이번 시험은 국어 시험으로 국어 과목을 해제한 학생을 파견해야만 성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아, 드디어 휴식 시간이야. 안마 좀 해볼까? 교장 선생님,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. 칭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? 문제풀이 횟수가 늦어지면 선생님 머리 위에 엄지 아이콘이 나타납니다. 엄지 아이콘을 누르면 학생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칭찬해볼까요?